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가을 행량철을 맞아 낚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장비 철저히 갖추시고 안전한 낚시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며칠간 이어지던 풍랑특보가 해제되면서 제주도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모두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낚시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인 것 같은데요. 해역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전 해역에서 물결 잔잔하고 바람도 가볍게 불면서 안전하게 낚시 즐기기 좋겠습니다. 수온도 23도 이내로 높지 않아서 대상어종과의 활발한 입질이 기대됩니다. 남해안 보시죠. 거제도와 부산 남부, 신지도에 매우 좋음 들어왔습니다. 파고 0.3m 이내로 낮게 일겠고 바람은 초속 4m를 넘지 않겠습니다. 특히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우럭과의 물때가 아주 좋으니까요. 묵직한 손맛 느끼러 떠나보시죠. 동해안도 온통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파고가 낮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출조 나가시는 분들은 아야진항과 울산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김녕에서만 조금 들어왔습니다. 물결 0.3m에 바람은 초속 5m로 낚시하기 좋은 조건이니까요. 제주 연안으로 가시는 분들은 김녕으로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